Nolan with a shot back up to his feet. That's an excellent. And 1 minute. 本体戦になるとか十分準備してましたね。 2004년 4월 프라이드 그랑프리 1차전에서 크로캅은 UFC 챔피언 출신 케빈 랜들맨을 만났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크로캅이 압도적인 타격으로 레슬러 출신의 랜들맨을 압도할 거라고 예상을 했지요. 종이 울리자 크로캅을 아예 코너 기둥에 박아버릴 기세로 몰아붙입니다. 황소 같은 랜들맨의 파워에 겁나 놀란 크로캅 버티기 들어갑니다. 무려 1분 8초 동안 코너 기둥에 처박혔던 상황에서 다시 경기 재개. 네가 감히 나를 처박아? 이번에는 랜들맨의 노랑 대가리에 하이킥을 받기 위해 기회를 엿보는 크로캅. 거리를 좁히는 순간 기습적인 랜들맨의 펀치에 휘청대면서 다운. 곧이어 장맛비처럼 쏟아지는 파운딩. 결국 크로캅은 저항 한번 못해보고 그 자리에서 기절. 예상을 뒤엎은 승리에 미친 듯이 환호하는 랜들맨. 경기 직후 실망스러운 표정으로 침묵 수행하며 퇴장하는 크로캅. 반면 대열을 잡은 랜들맨은 완전 달나라 텐션. 카메라 앞에서 자신의 승리를 다시 한번 리플레이하면서 짜릿한 이 순간을 영원히 박제시키고 있죠. 그렇다면 두 선수의 경기는 이렇게 마무리? 어림도 없다. 그해 12월 다시 두 선수는 리매치를 갖게 되죠. 자신의 옥봉을 부여잡고 한껏 여유를 부리는 랜들맨. 링에 들어서자 크리용팝을 숙연하게 만드는 미국산 머스탱 팔기통 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 8개월 동안 오로지 복수의 칼날을 간듯 아우라가 왕대빵으로 커진 크로캅. 종이 울리자 또다시 힘으로 밀고 들어오는 랜들맨. 자세 낮추고 테이크다운 시키려는 순간 그만 목을 잡힙니다. 퀵. 코너 기둥에 크로캅을 박아버리는 그림은 완성되었지만 킬로틴 촉구의 압박이 더 커지자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탭을 칩니다. 복수에 성공하는 크로캅. 자신의 주특기인 타격이 아니라 상대의 주특기인 레슬링 기술로 복수를 했다는 사실에 짜릿함은 12배. 몇 년 후 크로캅이 곤자가에게 자신의 주특기인 하이킥을 맞고 패배한 후 8년 만에 되갚아주는 영화 같은 복수전을 펼치는데 크로캅은 자신의 인생에 이 영화 같은 일들이 다시 일어날 걸 예상이나 했을까요? 1차전과는 달리 욕을 해대며 퇴장하는 랜들맨. 여전히 자신의 경기를 카메라 앞에서 리플레이하며 패배의 악몽조차 빠짐없이 박제시킵니다. 1차전과 동일한 전술을 들고 나온 랜들맨과 달리 태클에 대한 대비책을 철저히 준비하고 나온 크로캅이 보기 드물게 길로틴 초크로 시원하게 복수전에 성공하는 경기였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구독은 제 마음의 일용한 양식이 됩니다. 그럼 아디오스!